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더위도 식혀졌는데요. 전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면 오늘 바람 좀 강하게 부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어오니까요. 오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 날씨도 심상치 않은데요.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가 24도고요. 포항은 25도로 오늘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토요일부터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와 함께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이 맡아왔던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노상주차장 등의 업무를 통합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19명을 줄이고 경영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비율도 129.7%까지 높일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도 균일화되고 또 고용도 확대가 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서 아마 좋은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경주시가 무리하게 공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단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격하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위탁에 해야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 결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이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하거나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악용될 수 있고 조직 비대화와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효율, 조직 비대화, 적자 경영 이거는 불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중고차 좀 고쳐서면 될 건데 왜 새 차 굳이 비싼 새 차 이제 살라고 하느냐 이게죠. 더구나 노상 주차장과 사적지 등 수익이 많은 알짜배기 시설만 포함시켰을 뿐 경주 문화재단이나 하이코 등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기관은 아예 제외돼 반쪽짜리 시설 공단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형산강 하구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형산강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기관과 조사 장소에 따라 오염도의 차이가 있지만 제첩과 황어에 이어 퇴적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만큼 즉각 조업을 중단시키고 오염원 파악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친수공간 개발에 치중한 형산강 프로젝트 대신 형산강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로 바꾸어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폭염에 의한 고수온이 지속되고 있고 적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양식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의 경우 재해 복구비와 어린 물고기 입식비로 억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생계비 등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수온에 의한 양식업 피해는 경북 11억 원, 경남 28억 원 등 전국적으로 4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남 여수 등에서 발생한 적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위장 전입하는 학생이 많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위장 전입 학생을 직접 적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서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지곡초등학교와 포철동초, 포철서초 등 세 곳입니다. 세 학교 모두 교육 환경이 좋은 지곡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환경이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또 안정감이 있다 일단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포스코 그룹 직원 자녀만 다닐 수 있었던 이들 학교가 지난 2000년부터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되면서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위장 전입하거나 이사를 간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위장 전입 학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지곡초등학교의 한 학부모가 위장 전입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 학생이 늘면서 인근 공립학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곡동과 접해 있는 포항 대이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4년 전보다 100명 이상 감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및 통합구역 위반은 교원 수급과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지시했으며 해당 학교도 앞으로 통학구역 위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학이나 그 전입 과정 속에서 실거주를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정된 환경 속에서 실거주 지역의 학교에 취약할 수 있도록.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포스코 직원 자녀의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 현재 포철 동서 초등학교의 경우 15%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비직원 자녀가 늘면서 포스코 교육재단 소속 초등학교도 5년 전부터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에서 학교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별도로 받는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위장 전입 갈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 보조금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교육재단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돼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재학 또는 출신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타 시도 출신자는 거주지역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데 미응시할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경북의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천여 명이 줄어든 2만 3천여 명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매년 응시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한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926명의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평균 합격률은 84%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한 75살 할머니입니다. 합격자 중 재소자는 9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합격 증서는 포항 안동 구미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에서 교부하며 성적 증명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다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턱없이 적다 보니 여름 가뭄이 극심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가뭄이 가을, 겨울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무을면에 있는 한화천.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벼들은 타들어가 누렇게 변했고 땅콩과 옥수수 등 밭작물도 시들거나 말라 죽고 있습니다. 최고로 올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농작물 논에도 벼도 지금 심각하지만 다른 밭작물도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양수기로 인근의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농업 용수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 그러니까 닿지 않는 곳에는 물탱크로 234톤, 26톤짜리 물탱크로 또 직접 가서 부어주고 해서 우선 지금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 315헥타르 등 북부권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군위와 구미, 경주 등에서도 농작물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8월 강수량이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8월 강수량이 2.2mm로 예년의 80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대구와 구미, 영천 포항 지역도 8월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달 초순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태풍도 한계에 그칠 것으로 예보돼 이번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1988년 이전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진 발생 빈도는 지난 1978년부터 지금까지 1229회이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비율이 2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진 대상 건물의 38%만 내진 성능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물 구조 지침을 보급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특히 동해안의 해일과 지진에 대비해 원전 방제 훈련 전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는 지난 6월 해오름 동맹협약에 따라 협력 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 개 도시는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동남부권의 핵심 전략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경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학술 행사를, 오는 10월에는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2차 모임을 열기로 하는 등 산업과 도시 인프라, 문화 교류 등 세 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가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 그런지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50일 남짓 남겨둔 가을 사과밭입니다. 반쯤 먹다 버린 사과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아래쪽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한편 열매는 죄다 서리를 맞았습니다. 멧돼지 떼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과수원 사방으로 그물을 두르고 전기 목채기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봐요, 전부 다 비벼보고 다 짜들어버리지 뭐. 심장만 말도 못하지 뭐. 진짜 가슴 타요. 그런가 하면 수수밭 한가운데는 거대한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멧돼지 떼가 수수밭을 헤집고 들어가 수수떼를 넘어뜨리고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예, 이제 몇 달까지 있으면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돼지가 멸리로 와가지고 저러니까. 때문에 수년 전부터 농촌 시군은 엽사를 모집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고라니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포획 보상금이 없다 보니 엽사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피해 방지 단원은 읍면당 두세 명 정도로 배정돼 있지만 무보수 포획 활동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맨 직장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도 낮에 더운데 등볕에 가는 걸 별로 안 아플 수도 있고 매일처럼 그래 하지는 않았어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한 해 130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절반이 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법의 재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된다며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더위도 식혀졌는데요. 전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면 아 오늘 바람 좀 강하게 부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어오니까요. 오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다 날씨도 심상치 않은데요.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가 24도고요. 포항은 25도로 오늘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토요일부터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